시작하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울침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그래, 아까도 대답을 너무 안 해줬어. 아 그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성심아. 최씨요. 어디 최씨? 해주 최씨요. 나이는? 31살이요. 진짜? 네. 야, 오늘 다 이도? 야, 다 저거구나. 어머. 난 20몇 살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 아까도 다 네. 동안이네. 그지? 앞전에 오신 분들도. 환란 조심하셔. 환란이요? 응. 환란 네. 조심해라. 왜냐면 네. 네. 관상으로 보고 내가 우리 이렇게 인상학으로 보거든. 네. 보면 기운으로도 보는데 네. 마음을 못 잡아. 네. 갈피도 못 잡고 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언니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네. 점을 보러 다녀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또한 내가 신가물이다, 애가물이다, 나름대로 조상가물이다. 니네 네. 집안을 조상을 뒤집어 놔야 돼. 엎어 놔야 된다고. 엎어 놓는다는 거 네. 이런 게 있다. 네가 신적이다. 이런 게 조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너의 막이 네. 있어. 막이 있다고. 막이 어떤 거예요? 그냥 해주 최씨의 우리 언니를 보면 네. 귀엽고 나름대로는 야무질 것 같고 네. 또 똑소리 날 것 같고 네. 또 너도 막 앞으로는 악다운 일을 쓰고 살아를 가지만은 네. 속으로는 상당히도 열이면서 네. 너도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도 네. 진작이나 집에서 일찍 나와서 너도 네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스스로가 네. 자수성가하면서 살아를 가야 돼 언니야. 네. 근데 직장을 딱히 나 네. 뭐를 잡았단 소리도 안 나. 맞아요. 뭐를 내가 전문적으로 해서 나 이거 해요. 응? 네.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도 너가 네. 자리를 못 잡아. 마음도 못 잡고. 네. 그리고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네. 막 몇 년씩 쭉 하고 와서요. 지금 이 나이 정도면 제가 승진을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나이 정도면 저 네. 궁합 좀 봐주세요. 시집을 가고 싶은데 이 남자가 예를 들어 양쪽에 떡이 아니라 네. 이 남자랑 저랑 괜찮나요? 네. 뭐 이러고 들어와야 되는 고민의 시기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 스스로가 네. 남들과 좀 틀린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너도 예지 뭐 네. 꿈 이런 것도 참 좋다. 근데 반은 네. 반은 네가 만든 꿈 반은 신적으로 들어온 꿈이야. 네. 근데 혹시 네. 어디 가면 많이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점을 보러 가면 네. 많이 듣지 않아? 네. 가물이라는 소리? 네, 신받으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고민이야? 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응. 일반 서른 하나에. 네. 아, 그랬지. 승진을 해야 돼요. 시집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네. 너는 일반인들과 틀린 고민을 갖고 와야 되니까 너울을 쓰고 있다고. 네.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얘기해줘.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다고. 응. 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지 이대로 내가 뭐를 하고 살아갈지도 걱정도 걱정인데 제일 네. 지금의 걱정은 네. 너도 모르는 네. 뭔가에 너가 조금은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 그게 귀로 들어서도 힘들고 네. 또 내가 꿈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건 너한테는 네. 신이 안 왔어. 아 그래요? 응. 말문이 터진 것도 아니고 네. 응? 네. 그렇다고 뭘 봐갖고 눈으로 봐서 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눈으로도 본 것도 아니고 네. 몸으로 막 뭐가 실려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언니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그게 네. 아니야. 네.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직성? 네. 신의 가물? 네. 너도 죽으면 조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업을 닦아서 올라가면 신령님이 되는 거야. 조상신. 네. 그러듯이 우리 언니도 그거 갖고 네. 고민을 하고 네. 때아니게 가지 말고 삼재가 들어와서 기사생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 머리 이런 게 흔들려. 근데 직성은
분명히 있어. 네. 너도 밤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 밤에요? 네. 왜냐면 어떤 이렇게 기운이 약해지고 네.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생각이 들 때 네. 어떤 귀들이 너가 예쁘니까 혹 하고 와. 귀들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네. 너가 귀신, 아니 귀래도 이쁜 네. 그 젊은 사람한테 가겠지. 네. 그치? 네. 나름대로 그렇게 혹 하고 와. 근데 그게 네. 잘못된 귀면 네. 그걸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너가 신령님을 모셔야 되니 안 모셔야 되니 네. 이런 거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너울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야. 네. 응? 뭐를 가지고 나서 할 것도 아니고 니네 네. 집안에도요. 네. 우리 해주 채씨의 우리 언니네 집안에도 네. 기도 공덕이 많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뭐 부처님이 됐든 산신님이 됐든 네. 어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시고 네. 집안이 그래. 네. 그 내력을 내가 스스로가 인간의 네. 강심으로 인간의 뚝심으로 네. 조금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 잘못하게 됐다가 너가 네. 내가 지금 귀에 잘못하다가 여기서 더 만약에 귀가 만약 기운이 흔들리게 되면 네. 막 징소리 장구 소리가 들려. 그건 네가 뭔가를 내가 정말 네. 신령님을 가는데 이거는 네. 그냥 무턱대고 갈 수는 없잖아. 과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너도 뭐 시험 아닌 시험이 응? 또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신가물이 뭐 이렇게 그러고 보면 네. 탐을 낼 거야. 언니를 보면 응? 네.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응? 네. 신테스트가 이런 거 안 받으셔도 돼. 네. 안 받아도 돼. 받을 것 같으면 네. 나는 아니라고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아, 네가 진짜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네. 과일값, 예를 들어 선생님들값 네. 그것만 내. 내 건 안 먹을게. 나는 확신할 수 있어서. 이해 갔어? 딴 데 빚져가지고 나서 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네. 나는 아니라는 거에 내가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어... 내가 그 정도로 너한테 네. 어, 뭐 사과색이 뭐 배색이 이렇게 했어야 해도 그건 네가 내 네. 내가 낼 순 없잖아 네. 그치? 네. 선생님도 장구주를 치는데 네. 내가 낼 순 없잖아 네. 내가 안 먹을 만큼도 네. 너한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 네. 조금 집중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고 네 일을 가는 데 있어서 가셨으면 좋겠어 응? 언니도 네. 전문 직업으로 해서 내가 네. 손에 재주를 가지고 살아를 갔으면 좋겠고 네. 너도 말로써 네. 말반 재주반 네. 그렇게 해서 이끌어서 돈을 금전을 벌으셨으면 좋겠어. 금전을 벌면 뭐하니? 벌면 뭐해? 남아야 금전이야. 네 많이 남아요. 그치? 네. 금전은 벌면 뭐해? 남아야지 금전이지. 네. 나간다는 건 썼다라는 뜻이야.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내가 돈도 없어, 나가기도 싫어, 뭘 하기도 의욕이 없어, 모두 이래, 거기 속에서 네. 죽고 싶어. 이런 것까지 올 정도로 이 정도로 예를 들으면 네. 이 정도의 대밖에 안 됐으면 네. 일찍 죽어. 더 살아 뭐해? 그지? 더 살아 뭐하니? 네. 네 생각이 지금 그런데. 네. 그죠? 네. 근데 살 수 있어. 33까지 네가 노력하면서 가봐. 네 인생만 들려줄 거야. 제가 미용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네. 그러니까 33까지 달리라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멈추지 말고. 네. 팔자를 풀어먹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미용실을 하면 남자들이 네. 샷터를 내려주고 그렇게 팔자가 세서 네. 돈을 많이 버니까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 네. 내 재주고 네. 그게 기술이고 네. 그러게 바로 어떤 모임은 예술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럼 너는 우리도 예술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럼 너도 예술을 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렇게 풀어먹고 살아 스스로가 그랬을 때 그래도 내가 팔자의 신의 가물은 조금은 영향이 있으니 네. 내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네. 뭐 초려도 밝히고 다니고 또 뭐 삼재가 들어왔으면 삼재풀이라도 좀 하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네 운세적인 거를 다져가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끔만 도와주세요 하고 가셔야지 네. 안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말로 터지도 않는 신이 네. 대를 잡았다 터지니? 그러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네. 알겠지? 네. 내 눈에 보여서 그래 요대는 네가 정신을 못 차리면 네. 호기심에서도 뭘에서도 네. 뭔가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할 거라는 거야. 네. 너 분명히 그래. 네. 응? 네. 그 이쁜 얼굴값 하고 살아. 그랬지, 아까도.
팔자가 네. 너가 이거 아니면 저거라, 뭐 아니면 도야. 네. 그런 이양지사, 누구한테도 예쁨 받고 살고, 누구한테도 네. 내가 예쁨을 주고 살고, 응? 집안도 마찬가지야. 자수성가해. 기대지 마. 기대자들도 제가, 없어. 네. 기대자들도 없어, 너. 네, 없어요. 너 혼자라고. 네. 그냥 자수성가하라고. 네. 응? 잘 자.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 비워줬어. 그럼 이제 앞으로 네가 생각하고 했던 거 중에서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네. 그치? 움직여. 네. 행동해. 행동하면서 네. 거기에 어떤 기륭아복에 부딪혔을 때, 운이 부딪혔을 때, 선생님 저 이렇게 나가보고 가보고 싶은데 운이 막혀있으면 운을 좀 풀어주세요. 운을 좀 뚫어주세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어떤 운을 풀고 네. 조상을 풀고 차라리 뭐 실령님한테 대우를 하고 네. 그렇게 가시는 돈이 값진 돈이 될 거야. 그렇게 살짝살짝씩 풀어서 가. 그러다 보면 34 요 정도 네가 요 인생길로 가다 보면 너한테 좋은 남자가 들어와. 그리고 동거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 그리고 연하 네. 보지 마. 네? 연하 보지 말고. 아, 연하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사람의 정이 그리우니까 네가 네. 잘해주는 사람한테 혹한 게 있어. 겉은 네. 안 그렇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좀 똑똑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 자, 하나 얘기해줬다. 네. 신령님 아니다. 네. 알겠지? 네. 그러니 그거 머릿속에서 버려. 꿈은 꿀 수 있어. 네. 응? 그러면 안 좋은 꿈이다, 좋은 꿈이다.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네. 아니면 물어봐. 꿈 꿨는데 매일같이 꿈을 꾸진 않아, 꿈꾸는 사람들이. 이해 갔어? 네. 정말 성몽 예지몽들을 받아.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네. 그 꿈으로 올 거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꿈으로 올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시달리기 위해서 너의 강한 기운이 좀 필요하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뭔가 있어서 내가 아까 그랬지, 자리 못 잡았다 직장으로. 네. 그러니 뭔가 다시 새로 하셔야 돼. 생각만 하고 왔던 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생각하고 있던 거를 네. 앞으로 실천해 나가서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한마디 할게. 그것도 실천하고 못 나왔는데 실령님 모시고 나서 실령님 생활은 할 수 있고 나 같은 인간으로 산다. 나 같으면. 이해 갔어? 그 이쁜 얼굴 갖고 응? 네. 폭식하지 말고 그리고 잠 잘 자고 운동 좀 하고 네. 좀 사람처럼 이제는 문도 열고 네. 확 하고 그러고 나가. 누가 네. 너한테 내가 복이 없나 인간의 복이 없나 그러지 말고 복을 만들어. 네. 그러면 돼. 누구한테 기대하지 말고. 언니야. 언니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응? 네. 누가 뒤에 힘이 없은 것 뿐인 거지? 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힘이 없는 것 뿐인데 내가 힘을 만들면 되잖아. 힘이 돼줄 사람한테 내가 네. 열심히 그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 힘이 돼줄 사람을 내가 찾으면 되잖아. 그죠? 네. 깊은 생각을 그래 좀 해라 너. 생각이 깊지 못해 언니가. 네. 그리고 많은 생각을 못해. 아시겠지? 그러니까 네. 강하게 네. 좀 하고자 하는 직업적으로도 네. 응? 뭐 신인이 이러니 이런 생각 귀 닫아. 귀 닫아. 귀 닫고 인간으로 네. 조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살짝살짝 귀가 괴롭히기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걷어주면 돼. 젖혀주면 돼. 젖혀놓으면 돼. 네. 걷어주면 돼. 이해 네. 갔어? 네. 질문. 아, 그 꿈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제가 25살 때부터 이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방울을 들고 이렇게 무슨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꿨어요. 네. 그래서 신혜님 모시고 싶어? 꿈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집안에 가물이 신혜 가물이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근데 네. 산줄 산신령님 네. 산신혜 네. 그 줄이 끊겼어.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네.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빌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 네. 본인한테 자꾸 닿는 네. 거야. 아까 들었지? 뭔가가 있긴 있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대우해주면서 네. 아까도 내가 운세가 이러니 산신께 네. 아니면 용신께 네. 아니면 천신께 네. 그렇게 네가 풀어가면 돼.
풀어가야 될 사람은 맞아. 네. 자, 구슬해야 될 자와 구슬을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는 건 없어. 네. 응? 근데 구슬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니까 문제인 거야. 이해갔지? 네. 자, 본인도 구슬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궁금하잖아. 네. 구슬, 본인 스스로가 좋다란 뜻이야, 구슬. 네. 본인들 좋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당 좋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내가 좋아지고 싶으면, 네. 그냥 이렇게 헛돈 나가고 자꾸 돈은 네. 내가 벌다가 못 벌고 네. 또 멈추고 이런 운세가 있지 않게끔 제 마음 좀 잡아주시겠어 하고 작게나마도 정성 드리고 가시면 네. 본인의 가물이 조금씩 걷어지겠죠. 네. 털어지겠죠. 네. 그지? 네.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방울부채를 들었어도 네가 손뼉치고 무불통신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신령님이 눈을 떴는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뒤로다가 뭐허라보라보라보라 예를 들어서 네. 진짜 환청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뭐가 실려서 막 하다못해 빙의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멀쩡해. 아, 네. 그렇지만 네. 가물로 집안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면서 네, 네 기능하복의 인생의 길로를 위해서 네. 오늘 점점 어두운 그 길의 촛불을 밝혀놔서 이 길이다. 네. 그 안내길로 내가 발길을 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성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꿈은 너무 연연하지만 저희 외삼촌이 받으셨거든요. 원래는 엄마가 이제 왔는데 모르겠어. 저는 그냥 외삼촌이 이제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그냥 받지 말라고 너는 그랬잖아. 네. 너네 집안에도 네. 모시고 있다 그래도 네. 응? 네. 글쎄 소리 나와. 여기도 말하면 욕이겠지. 그러니까 모이시니까 실명이 제자긴 하지만 네. 그건 네. 그 실명이고 너는 그 네. 실명이 예를 들어서 네. 아까도 산신이 마찬가지고 너네 집안 신의 가물은 있는데 네. 너는 아니라고. 모르겠다. 네 새끼가 나면. 근데 너는 네. 아니라고. 네. 왜냐면 산줄이 끊겼다고 했잖아. 뭐를 모셔놓고 기도를 네. 하고 그런 줄이라고 네. 내 산줄이 끊겼다고 그럼 산신의 줄에 맥이 끊긴 거야. 이해갔죠? 네. 그러면 뭐 삼촌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글쎄 소리 나와. 그러니 네. 응? 그러니 그런 거에 휘청거리지 마. 네. 귀 닫고 살아. 어차피 들리지도 네. 않아. 네. 이해갔지?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꿈도 있구만. 꿈도 있구만. 이런 꿈 꾸는 거.